다음 곡은 너라는 명장이라고 가사가 굉장히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다. 니 니 코 니 볼 니 입술 이 모든 게 너라는 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부 옆에 딱 붙어갖고 너무 예쁘다 신랑 신부 꽉 찍고 난리 납니다. 좋아요. 자, 제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여러분?
왜 제 팬들 많이 안 왔구나. 제답게 다른 노래들 얘기를 하죠. 네. 그만큼 명곡이 많습니다. 정말 그 명곡들을 네,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난 원래 웃기는 거기 때문에 전국토 콘서트 12월 10일부터 대전에서 시작해서 네, 31일 창원까지 6개월 네, 멋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17일, 18일 날 해요. 크리스마스 때 요 일산에서 25일 날 광주까지 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갈게요. 뭐 오신 분들 오세요. 아주 기똥차요 여러분. 정말 진짜 신호를 기울였습니다. 네. 말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멘트는? 아니요. 앞으로 이 시간부터 계속 좋아요. 노래들이 지금도 좋아지고. 자, 뮤지컬 곡들을 많이 준비해 올걸 그랬어. 네. 이분들 성향을 보니까 뮤지컬 곡들을 준비해 올까. 이렇게 하고 그냥 멘트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마치 내가 영화 속 스크린 속에 있는 그 사람 같네. 자, 혹시 여러분 그 2011년도에 TV에서 이거 본 적 있어요? 제가 노래를 딱 하는데 중간에 곰 한 마리가 갑자기 훌쩍 나와서 랩을 해요. 랩을 막 하다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손에 뭘 이렇게 막 손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멋지게 앞으로 딱 뻗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카메라 앞에다 딱 뻗었는데 김태훈씨가 자기가 랩을 제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그게 그날 그 가슴 시린 이야기 뭐 지금 불러드릴 곡인데 자기에게 랩을 맡기려고 자기가 진짜 잘한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날 당일날 리허설 시간도 후배들 리허설도 못하게 지금자 리허설 계속 틀려갖고 계속 다시 하고 결국 현장에서 하겠다는 게 가사를 손바닥에 적어갖고 그래 이별은 너와 나의 치킨이야 많은 분들이 이제 웃겼다가 저도 노래 부르다가 웃어버렸던 그 전설을 다들 아시죠? 네. 울지마 바보야 울지마 바보야 울지마 바보야 가슴 시린 이야기 이별이잖아 좋은 일이 나잖아 이래도
진짜 못한 것 같아요. 네! 멋있었어. 감사합니다.